네, 오늘은 불타는 성전 클래식 오픈 전 마지막 공략 영상으로 나중에 만렙이 됐을 때좀더 효율적으로 영던을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전반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기본적으로 퀘스트 완료로 받을 수 있는 평판은 자기 평판 상태에 따라 바뀌지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초반 던전의 경우 해당 던전에서 주는 평판이 자신의 평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퀘스트는 자기의 평판이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초반 던전의 경우 자신의 평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그 던전에서 해당 평판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판을 올리실 때는 언제나 쉽게 평판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보다는 제약이 있는 던전을 통해 먼저 올리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해당 방법을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명예의 요새와 쓰라마예요. 처음에 아울랜드에 도착하면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명예의 요새의 평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팁을 적용하자면, 처음에는 퀘스트를 하지 마시고 먼저 명예의 요새와 쓰라마 평판을 주는 던전을 가셔가지고 던전 뺑뺑이로 해당 평판을 5호까지 찍으신 다음, 그 다음에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때 평판 작업을 하시는 던전은 지옥불 성루보다는 피의 용광로가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피용을 도시면서 명예의 요새와 쓰라마 평판을 5호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가셔가지고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필드에 있는 퀘스트를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판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만렙 때 돌아오셔가지고, 만렙 던전 있죠? 으스러진 손. 으스를 한두 번 도시면 아마 매우 우호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옥불 성루의 영던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당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퀘스트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퀘스트를 먼저 하시고 이제 뭐 던전 한 번씩 갔다가 장가르로 넘어가실 텐데, 매우 5호까지 남아있는 나머지 평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중에 만렙이 되셔가지고 으스를 계속 도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 던전 뺑뺑이 하는 건 똑같아요. 처음에 피용을 도시면서 랩업을 병행한 다음에 그 다음 퀘스트를 하고 으스 한번 돌지, 아니면 그냥 퀘스트 한 다음에 나중에 만렙 돼서 돌아와가지고 으스를 무한으로 뺑뺑이 돌지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세나리오 원정대인데, 여기도 뭐 좀 전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강제 노역수를 뺑뺑이 도셔가지고 우호를 찍으시고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세나리오 원정대 평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지역별 공략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뭐 장가를, 테로카를, 칼날, 황천,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평판을 주는 퀘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퀘스트만 전부 다 하셔도 아마 매우 우호 달성이 가능하실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만렙 던전 가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고난의 거리 평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준이 달라져요. 고난의 거리도 뭐 기본적으로 던전을 먼저 돈 다음에 퀘스트하고 만렙 던전 가고 이런 틀은 비슷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고난의 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는 던전 있죠, 처음에 우호까지 올릴 수 있는 초반 던전이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아케나이 낙골당을 먼저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평판을 얻는 게 너무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안 돌면 퀘스트와 후반부 만렙 던전이 남죠. 이때 만렙 던전이 세데크랑 미궁입니다. 근데 후반부 만렙 던전의 경우는 자신의 평판에 따라서 뭐 평판을 안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평작을 하실 때 뭐 퀘스트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편하게 올리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알려드릴 지역은 샤타르예요. 샤타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고난의 거리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 대신에 아예 선택지가 없어요. 좀 전 고난의 거리의 경우 아키나이 낙골당이 있긴 하지만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안 가는 거죠. 근데 샤타르 같은 경우는 저랩 던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후반부 던전이에요. 때문에 샤타르는 뭐 퀘스트 순서 아예 상관없이 퀘스트든 던전이든 본인이 편하신 대로 계속 평판을 작업하시면 돼요. 만렙 던전 중에 알카트라즈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메카나르나 실록의 전원 뺑뺑이를 추천해드려요.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평판이 시간의 수호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고 사실상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시간의 동굴에서 진행하는 퀘스트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 힐스를 가셔가지고 쓰레 구출쾌 하시고 바로 검은 늪에 가셔서 퀘스트 전부 다 하시면 이제 다 해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검은 늪만 계속 도시면 돼요. 힐스 같은 경우는 효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검은 늪을 이제 계속 도셔야 되고, 검은 늪이 조금 지루해요. 계속 돌다 보면 아마 예전에 했던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텐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의 수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퀘스트 한번 쭉 진행하신 다음에 검은 늪을 계속 무한으로 뺑뺑이 도시면 될 것 같네요. 아마 다른 던전보다 여기가 제일 지루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불성 클래식 오픈 전 마지막 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랩업과 함께 평작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를 알려드렸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귀찮게 하냐, 난 그냥 랩업 할 거야, 이런 분들 있죠. 이러는 분들도 제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만렙을 찍고 돌아와가지고
말렙 일반 던전을 뺑뺑이 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픈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반도에 모일 거예요. 예전에 와우 클래식 같은 경우는 각자 시작하는 마을이 달랐죠. 인간이면 엘윈숲, 오크면 듀로타, 나이트엘프면 텔드라시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시작을 했어도 시작하는 위치가 다 달랐어요. 근데 이번 불타는 성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반도 하나로 다 들어가서 이제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클래식 오픈 첫날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고 붐비고 퀘스트 하기 힘들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위상을 막 10개 20개씩 늘리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굉장히 퀘스트가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초반에 던전에 가셔가지고 랩업 하실 때 요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불타는 성전 클래식이 시작이 되는 아웃랜드에서 뵙도록 할게요.